네, 우이방아 경전철 연장 추진 준비가 본격화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더 많습니다. 실무 계획을 잘 세워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문턱을 넘어야 하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예산 마련이죠. 네, 이를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선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도 중요할 거라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오기영 국회의원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줌으로 저희가 화상 연결했습니다. 네, 오기영 국회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오기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 네네. 요즘 평상시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국회에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정감사를 했고 국정감사 예. 이후에 지금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선 지역 사업을 보면은 또 이게 우이방아 경전철 연장 이 사업은 사실 지난 총선 출마 당시 또 지역 공약이기도 하셨고 또 이번에 국토부 도시철도 구축망 계획에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건가요?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함께 했습니다. 네. 우이방아 경전철은 역사가 깊습니다. 2008년도부터인가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점부터 처음에는 민자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방안을 마련했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기재부 통과까지 다 했었는데 네. 다시 민자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네네. 재정사업으로 바뀌는 작업을 2019년도부터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에 서울시 차원에서는 재정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결정을 했고 네. 서울시에서 이 재정사업에 대한 국토부 승인을 요청했고 작년에서 1년 이상 걸려서 이번 11월 달에 네네. 국토부에서 그 계획을 승인한 겁니다. 네, 우이 신설 노선은 서울시가 이 개통 후에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이 수요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 방학도까지 연장했을 때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경전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수요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이 신설선의 경우도 그런 이야기 있듯이 우이 방학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문제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이 방학의 경우에는 우이 신설선에서 끊어졌던 것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좀 나을 거고 두 번째는 방학역 1호선과 연결됩니다. 네. 그러면 1호선과 경전철의 연결에 따른 추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네네. 2011년도인가 기재부 예비 타당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예타가 통과가 된 겁니다. 네네. 다만 그 당시에 했던 조건에서는 민자였는데 지금은 재정사업, 즉 국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네. 그리고 절차상으로는 여전히 이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 이런 절차적인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중대 고비가 바로 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입니다. 그렇죠? 네, 12월 말이나 예, 1월 초에 예, 서울시가 기재부에 이 우이방학 연장선 사업을 후보로 올릴 텐데 아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제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 이 예비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네. 적정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제대로 쓰도록 하기 위한 검사의 과정이니까 네네. 필요한 겁니다. 다만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을 좀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에 교통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교통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2011년도에 통과된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최신의 변화된 자료들을 가지고 서울시와 도봉구가 적극 협력하고 네. 저도 같이 그 설득 과정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이미 2011년도에 기재부 예타성에 있던 평균 점수 미달이긴 하나 이미 통과된 거와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이제 서울시와 협의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잘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실제 서울시와 협의가 아니라 기재부 산하 예타 담당 기관이 있습니다. 네네. 그 예타 담당 기관이 예타 그 심사를 할 때 그럴 때 서울시와 협조하고 도봉과 협조해서 현실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도봉의 잠재적 미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가지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게 앞으로 숙제로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취재 보도 이후에 지역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업 총 2,8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비 40%, 시비 60%가 투입될 텐데 앞으로 예산 마련에도 의원님의 활동 계획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예산의 경우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이 계획이 통과됐기 때문에 추진만 하게 되면 바로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토부를 거쳐서 기재부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국비 확보의 문제는 중앙에서 책임지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타가 통과되면 그 위에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실시설계, 기본설계 그리고 착공까지 갈 수 있도록 그매 단계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네, 국정활동에 이어서 이렇게 지역구 또 이 공약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쓰고 계시는데요. 성과 좋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